안녕하세요. 오늘은 간단하게 잔디밭을 그려볼 건데요. 우선 물감 섞는 걸좀 보여드릴게요. 징크화이트를 좀 퍼왔고요. 옆에 있는 연두색을 조금만 퍼오겠습니다. 이 정도. 그래서 잘 섞어주고요. 약간 이제 잔디밭을 할때 비슷한 톤의 연두색을 많이 쓰거든요. 그래서 좀 약간 좀 적당하면서도 좀 충분히 만들어 볼 거예요. 그래서 화이트랑 연두색이랑 섞이면 한이 정도 컬러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거기다가 퍼머넌트 옐로우를 조금만 더 섞을게요. 그러면 조금 노란색 빛이 나오면서 좀 밝은 이런 연두빛이 나고요. 그러면서 약간 조금만 더 섞어볼게요. 퍼머넌트 옐로우. 그러면 이 정도 되게 뭐라 그러지? 되게 밝은 연두빛이 나오나요? 이 정도? 이 정도 컬러? 조금만 더 타볼게요. 이거는 연두빛. 이 정도 컬러가 나오죠? 같이 한번 해보세요. 같이 이렇게 섞어보세요. 그런데 약간, 옐로우 오커, 황토색을 조금만 더 섞으면 좋을 것 같네요. 한요 정도. 그래서 너무 노란 연두빛이 아닌, 약간은 살짝 고급스러운 느낌? 고급스럽다고 해야 되나? 옐로우 조금만 더 할게요. 그래서 처음에 비슷한 이런 느낌이 있는 컬러를 먼저 만들어주고 좀 시작하는 편이 나은 것 같아서 계속 조금씩 연두색 계속 섞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톤으로 거의, 잔디밭을 좀 그려보려고 그래요. 그래서 한번 들어가 볼까요? 이번에는 이제 또 전체 그리는 게 아니라 잔디밭 개체 표현이라서요. 어떻게 잔디밭을 표현하면 좀 효과적이게 할수 있을지 약간 세밀하게 표현하는 것보다는 약간 터치 위주로 그렇게 표현하는 법을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잔디밭의 제일 밝은 톤 먼저 색깔을 좀 어느 정도 맞춰주고요. 그래서 이쪽으로는 약간 길이 나져 있는 길이 이렇게 살짝 가면서 그러면서 잔디밭이 이렇게 옆으로 있는 그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같은 톤으로 처음에는 어느 정도 톤을 맞춰줍니다. 제가 전체를 다 색칠하진 않고요. 어떻게 표현하는지만 보여드리려고 이렇게 한쪽으로만 조금만 보여드릴게요. 자, 이런 식으로 터치를. 그러니까 주로 보면은 잔디밭 하면은 이렇게 막 이렇게 하나하나 그려야 될것 같잖아요. 그런데 이번 표현은 그냥 이렇게 전체에 터치랑 그 느낌을 살려서 그런 밑에 보이는 잔디밭을 표현한다는 법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밝은 편을 어느 정도 색칠을 해주고요. 그래서 이 정도가 되면 약간 진한 비리디안 같은 컬러를 사용했어요. 여기다가 살짝 저는 갈색깔을 좀 섞을게요. 비리디안 색은 약간 청록색에 가까워서 좀 청색의 느낌이 많이 나요. 그래서 잘못 쓰면 좀 되게 세거든요, 색이, 색감이. 그래서 그색 주변 색들을 조금씩 섞어가면서 약간 한 톤을 좀 다운 시켜야 된다고 해야 되나요? 그러니까 갈 색깔을 주로 좀 쓰는 편입니다. 녹색에는. 좀 진한 녹색은. 이런 식으로 중간중간에 나져 있는 그왜 잔디밭도 이렇게 막 평평한 게 아니라 약간 굴곡이 좀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지금 어두운 녹색을 사용해서 방금 이제 비리디안이랑 갈색을 섞은 그 녹색이에요, 이게. 그것들을 사용해서 약간 굴곡 있는 그런 면을 전체 이렇게 면으로 이렇게 표현을 해봤어요.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중간중간 이렇게 어두운 데는 이제 또 약간 뭐냐면 잔디의 그 굴곡도 있지만, 저맨 위쪽에는 이제 나무가 있다고 가정해요. 그러면 나무의 그림자가 이제 지기도 하거든요. 그렇게 잔디밭에. 그러면 그것들을
살짝살짝 이렇게 표현을 하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요런 데는 이제 길이기 때문에 제가 이제 색을 좀 이따 바꿔서 다른 컬러를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약간 얇은 붓을 사용해서요. 지금 이제 화이트를 가져왔는데 그 옆에다가 약간 화이트를 묻혀서 또 이제 갈 색깔, 전형적인 갈색을 썼겠습니다. 그렇게 색을 엄청 이제 거의 기본 색으로 제가 진행을 하고 있어서요. 사실 유화 색이 많으면 많을수록 더 사실 쉽기도 해요. 왜냐면 이미 섞여 많이 제조가 되어 있는 색을 처음부터 시작하게 되면 만들기가 좀 수월하잖아요. 그래서 뭐 물감에도 A, B, C, D 이런 게 있는데 A는 이제 좀 제가 배우기로는 좀 기본 색에 가깝다면 B, C, D로 갈수록 좀 많이 섞여 있는 색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좀 섞인 색을 사고 싶으면 이제 단위가 좀 뒤로 갈수록 섞여 있고 값도 조금 더 나가요. 뒤로 갈수록. 그래서 이렇게 이쪽에 지금 컬러를 조금 더 섞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지금 화이트에다가 그 갈색에 약간 옐로우 오커를 섞은 색이에요, 이게. 이렇게 대충, 아, 요런데 이렇게 길이 났구나라고 표시 정도 하는 거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이제 조금 더 진하게 색을 제가 막 이제 가지고 오죠. 이렇게. 지금 이거는 이제 뭐냐면 그 나무 그림자. 그거를 이제 어둡게 살짝 잡아주고 있는 거예요. 나무 그림자. 그래서 나무가 여기 있다고 가정하고, 그 밑에 막 그림자가 진그 모습이거든요. 이런 식으로 조금씩 막 대충 색칠을 해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잔디밭도 다시 여기 이 정도 톤이 완성이 됐다면, 잔디밭 컬러로 다시 넘어가는데요. 주변에 살짝만 흰색을 더 약간 뭐라 그러지? 살짝 밝은 톤을 좀더 입혀볼게요. 이 윗부분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지금 웻온 웻 기법인데 그래도 그 위에 이제 터치가 올리려면 이렇게 붓을 살짝살짝 돌려가면서 이렇게 이렇게 그러면 좀 살아나요. 이게 또 오일도 바른 오일을 지금 섞지 않은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뭐 린시드나 테레핀 오일을 하나도 섞지 않았어요. 그냥 물감에 있는 기름으로만 그리는 거라서 약간 지금 희석하면 좀 묽어지잖아요, 물감이. 근데 희석하지 않으면 이렇게 뭐라 그래야 되지? 좀된 느낌이에요, 된 느낌. 그래서 이렇게 옐로우도 좀 섞어서 포인트를 주고요. 이게 전체 잔디를 이제 스타일에 따라 다르긴 한데 저는 이제 전체 밑에 어떻게 느낌을 내서 잔디를 표현할 것인가 그거에 좀 집중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약간 옐로우를 조금 더 섞을게요. 제가 그래서 지금 물감이 좀 부족해서 좀 충전을 했어요. 퍼머넌트 옐로우. 그리고 이거는 시나마 그린 라이트. 제가 나무나 들판 그릴 때 제일 많이 사용한 색이고요. 이거는 연두색 했던 건데 퍼머넌트 그린 페일이라고 퍼머넌트 그린. 그리고 이거는 번트 엄버. 되게 좀 진한 갈색이죠. 이렇게 해서 이걸 다시 한번 진행해 볼게요. 그 퍼머넌트 옐로우를 좀더이 정도 퍼서요. 아까 만들어 놓은 색에다가 조금만 더 섞어 보면 그좀더 황금빛이 나는 그런 잔디밭을 표현할 수가 있어요. 그 위에 지금 아까 해놓은 그 색깔 위에 그냥 이렇게 툭툭 올린다고 생각하시고 올려보세요. 그러면 기존 색이랑 어때요? 조금 더 뭔가 황금빛이 도는 그런 연두빛을 만들 수가 있거든요. 옐로우니까 적절히 잘 사용해 보시면은 그런 좀 톤의 변화를 느끼실 수 있어요. 그냥 이제 그린만 계속 하다가, 그러니까 이런 옐로우는 그냥
통째로 이렇게 써도 되는데, 이건 지금 좀 너무 센 느낌이 들어서, 저는 이제 주변 색을 섞어서 다시 얘를 한톤 다운된 옐로우로 만들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처음에 이 연두빛이 막 도는 잔디밭을 하다가 그 위에 점점점 옐로우 톤이 지금 들어갈 수 있게 그런 느낌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게 옐로우가 좀 많이 들어간 그런 잔디밭이거든요. 그러니까 해를 되게 많이 받으면 잔디밭이 되게 연두빛이 돌기보다는 옐로빛이 많이 도는 그런 황금빛의 그런 잔디밭이 나오더라고요. 제가 여기 있는 곳이 한국이 아니어서 참 잔디밭이 많은 그런 초원들을 많이 보는 아프리카인데, 그 이런 빛깔이 좀 많이 돌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옐로빛이 돌수 있다는 것을 보여드렸습니다. 그러면서 계속 얘만 지금 잔디밭 색만 하면 재미없으니까, 자, 비리디안이랑 다시 퍼먼트 그린 연두 색깔 둘이 섞어서요. 또 지금 보면 색깔이 좀 너무 좀 마음에 안 들어요. 이럴 땐 저는 무슨 색깔을 섞어야 될까요? 약간 갈색을 섞는 게 좋아요. 그래서 그 녹색기가 약간 올리브 그린 톤으로 갈수 있게. 모르겠어요. 그냥 비리디안 색은 좀 개인적으로 너무 생색 같은 느낌이 들어서, 생색이 뭐냐면 이제 너무 원색에 가까운, 그래서 좀 그림이 잘못하면 좀 너무 유치해 보여서 녹색을 가능하면 그 브라운 톤이랑 섞어서 쓰는 편입니다. 여러분들도 브라운을 잘 사용해 보세요. 그럼 녹색이 한결 더 되게 고급지게 표현이 될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뭐 되게 그림을 많이 그리시면 이 녹색에 대해서 많이 이제 연구를 해보실 텐데, 연구라기보다 계속 연습을 해보시면 이 톤이, 아, 갈색을 좀 넣어야 좀더 부드러운 녹색이 나오는구나를 아실 수 있을 거예요. 그 부드러운 녹색은 이제 제가 이제 그려봤을 때 경험에 의하면 좀 자연의 색에 가깝다라고 표현하는 게 어떨까요? 그래서 녹색이 그냥 이제 인조적인 색이, 그러니까 생색이라는 말은 제가 볼 때는 그냥 물감색인 것 같아요, 물감. 근데 이제 인위적이지 않는 자연스러운 색은 좀 자연에 가까운 색? 그런 색을 만들 수 있다고 생각이 들었거든요, 이 유화를 하면서. 그래서 녹색을 참, 사실 녹색이나 들판이나 뭐 저번 시간에 나뭇가지를 해봤는데, 이게 참 녹색이 표현하기가 굉장히 좀 까다로운 것 같아요. 이게 잘못 그리면 되게 자연의 색을 표현해야 되는 건데, 이 자연의 색이라는 게 사실 잘못하면 되게 인위적이게 그릴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좀 어려운 것 같은데. 하여튼 이런 식으로 계속 초벌을 해봤고요. 그 다음에 여기 위에 이제 살짝살짝 이제 지금 붓을 이렇게 얇게 만들었어요. 이렇게 웬만한 물감을 많이 쫙뺀 상태예요. 이렇게. 그렇지만 물감 묻어 있겠죠? 이 색으로, 이 느낌으로 이제 살짝살짝 연한 잔디를 이렇게 표현해 주는데, 잘 보이시나요? 이렇게 되게 정교한 느낌은 아니지만, 아, 중간중간 나무 약간 그 뭐라 그러지? 터치가 있구나. 중간중간에 그 잔디밭의 그 자잘한 그 뭐라 그러지? 그런 느낌들을 살짝 붓끝으로 표현해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사실 굉장히 뭐 이렇게만 하세요라고 정답은 아닌데, 이거 계속 붓으로 물감이랑 섞어서 그림을 그리시다 보면, 아, 느낌은 이제 스스로 터득을 하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뭐 튜토리얼에 여러 가지 기법들이 많이 나와 있는데, 저는 이제 본인 여러분들이 이제 그리실 때 어느 정도 참고는 좋은데,
본인의 그 방식도 터득이 가능하다는 걸 알려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이제 말이 좀 이상한데요. 그리다 보면 그 나름의 그 힘이랑 조절이랑 뭐 붓을 가지고 있는 사이즈도 다 나름 다르시고. 그런데 이제 이거를 그 상황에 맞게 하시다 보면 약간 저절로 터득이 되는 그런 게 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약간 다르게도 표현이 가능하다는 것 보여드렸고요. 그래서 약간 뭐 거의 이거는 지금 초벌이라서 그 초보자분들이나 아니면 그렇게 처음에 이제 어떻게 잔디밭을 진행하고 들어갈지 약간 길잡이 역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계속 뭐 드라이하고 또 그다음에 올리고 드라이하고 올리고 하다 보면 어느 정도 좀 비슷한 느낌으로 나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초벌의 그 잔디밭의 느낌을 약간 잡아드렸었거든요.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영상에서는 이것보다 조금 더 진행된 잔디밭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러면 오늘은 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